나 사실 꽤 알아주는 가수야. 비행기 화물칸에서 짐을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년은 동료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학생 신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는 후에 또 이런 말을 또 남기죠. 나는 락스타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전설이 될 거야. 라고요. 그저 하고 싶은 것을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했기에 결국 그는 전설이 되었죠. 눈치채셨나요?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로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11월 6일 블랙 감성 사전. 의미 없는 것을 잔뜩 하는 것이 인생이란다. 만화 마르코는 9살 속 마르코의 할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때면 괜히 헛된 시간만 보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닐까요? 내일은 수요일, 미불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금둥이들이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적재가 피처링한 이든의 굿나잇 드림을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사랑해요. I'm not afraid to die.